everyone, 박상효입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로부터 종종 무엇 하자라는 의미로 뭐 한 판 때리자 뭐 이런 표현 쓰는 것들을 간혹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에도 이렇게 때리다 라는 의미의 동사 hit을 써서 때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때리다, hit이 들어간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Hit the books. Hit the books. I hit the books. 난 책을 때렸다? 때린다?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Hit the books라고 하면은요. 뭔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책을 아주 열심히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 hit the books라고 하면 I studied or read hard. 예,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 hit은요. 과거로 가도 hit, 그대로 hit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 hit the books를 사용한 문장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자. 자, 우리 공부합시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Let's hit the books, shall we? Let's hit the books, shall w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Let's study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우리도 왜 뭐 한 판 때리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는 것처럼 가끔 말에 좀 재미를 더하고 싶으시다면요 이렇게 Let's hit the books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라는 말을 자 공부하다 study 대신에 hit the books를 써서 한번 말해볼까요? You didn't hit the books for the test? You didn't hit the books for the test? 아니, 시험을 대비해서 hit the books, 공부도 안 했단 말이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study 대신에 hit the books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공부 좀 해야겠어. 책 좀 읽어야겠어. I've got to hit the books because there's an exam in class tomorrow. 내일 학급에서 시험이 있거든요. Because there's an exam in class tomorrow. 자, 이 말이 더해진 것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내일 학급에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책 좀 봐야 돼. 공부 좀 해야 돼. I've got to hit the books because there's an exam in class tomorrow. 자, 이 표현들 이제 그럼 원어민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직접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hit the books, shall we? You didn't hit the books for the test? I've got to hit the books because there's an exam in class tomorrow. (목소리) 자, 오늘 표현 공부하니까 어떤가요? 와, 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책 좀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렇다면 Hit the books right now! 지금 바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Bye everyone!